포르쉐가 지난 20일 현지 시각 크로아티아의 신생 전기차 업체 리망 예맥과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. 포르쉐는 리막의 주식 10%를 사들였고 앞으로 더욱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. 리막은 메이트 리맥이 2009년 설립한 전기 스포츠카 전문업체다. 0-100KMH 가속을 2초 이내에 끝내는 컨셉트1에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 전기 하이퍼카시2를 발표했다. 0-97KMH 가속 시간 1.85초, 최고 속도 412KMH의 고성능을 자랑하는 C2는 120kWh의 리튬 망간 배터리 팩을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43km를 주행할 수 있고 급속으로 30분이면 80%까지 충전할 수 있다. 메이트 리막은 포르쉐와 손을 잡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. 우리의 목표는 전기차에 쓰이는 주요 부품을 모듈화해 자동차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. 이 회사는 지난해 3천만 유로 약 38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. 현재 4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다.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가치가 2014년에 7천만 유로 약 900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몇 곱절 더 나갈 것으로 본다. 한편 포르쉐는 내년에 자신들의 첫 번째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테이켄을 출시할 계획이다. 곧이어 전기차와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여기에 리막의 노하우를 활용하게 된다.